이게 뭐니? 용돈이지 뭐예요? 6만 원이 다야? 네. 매일 2천 원씩 해서 6만 원이요. 너 지금 장난하니? 2천 원이면 어디 나가려도 버스 왕복비도 안 돼. 어머니 나가실 일 별로 없으시잖아요. 집에서 딱히 하는 일이 맨날 노시면서 용돈이라니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? 어머 얘 살림하는 것도 엄청난 노동이야. 난 부끄럽게 6만 원이 뭐니? 그래 화영아. 예은이 있을 때는 어머니 용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렸는데 6만 원은 좀... 윤예은 그 여자 입에 올리지 말랬지? 윤예은 그 여자가 이 집 식구들을 아주 이상하게 길들였어. 집에서 하는 일 없이 펑펑 노는 시어머니한테 누가 100만 원씩이나 용돈을 줘? 그리고 이건 아가씨 거. 카드 한 장 준비했어요. 카드요? 아이 그럼요. 전 엄마처럼 집에만 있는 거 아니고 일하러 나가니까 카드 필요하죠. 오마이갓. 카드가 겨우 교통카드예요? 3만 원 충전했어요. 당분간 차 살 생각 말고 대중교통 이용해요. 지금 장난해요? 아가씨 어머니 잘 들으세요. 도대체 아가씨나 어머니나 언제까지 우리 자기 등골 빼면서 살 거예요? 아니 어떻게 우리 자기한테 빨대 꽂아서 돈을 쪽쪽 빨기만 할까? 어? 아니 참아줄래도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네. 돈을 쪽쪽 빨다니. 내가 그동안 낳고 키우고 한 고생이 있는데 이깟 용돈 받으면서 왜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해? 어머니 요즘 회사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화영이 좀 이해해 주세요. 이 덕실아 네가 문제야. 어? 오죽 서방이 우습게 보이면은 시애미한테 딸랑 용돈 6만 원 주면서 생색을 내내긴. 그래 화영아 6만 원은 좀 심했다. 어머니 체면이 있지. 응? 내 앞에서 어머니 편들지 말랬지. 이준석 어머니 말씀대로 네가 더 문제야. 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니까 집안이 시끄러운 거라고. 교통정리 제대로 해. 너 어디서 큰 소리야? 어?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지잡듯이 잡아? 어머니 목소리 듣기도 싫어요. 애가 놀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으세요? 화영아 제발 좀. 어? 아 너도 꼴방식이니까 비켜! 너무하네 진짜. 아까 사돈어른까지 형 좀 찾아와서 사람 개망신 주더니 집에서는 돈으로 사람 자존심 뭉겨. 뭐? 누가 누굴 찾아가? 장모님이 그 멸치꽁다리를 만나러 갔다고? 왜? 아, 언니